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뉴스입니다. 대면 강의가 5월 4일까지 미뤄진 가운데 등록금, 수강 과목 정정 등에 대한 학우들의 궁금증은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에 저희 명지대학교 방송국이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장단과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함께 보시죠. 그 이제 학생 회비는 이제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그리고 학복위, 총동연, 강경대 열사 등 총학생회 산하 기구까지 모든 단체가 이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학생 회비는 총학생회를 포함한 각 단과대 산하 기구가 간식 행사 및 복지 사업에 이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네, 먼저 이제 총학생회 주최의 이제 간식 행사 그리고 개강 행사 등과 같은 이벤트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그 프린트 사업과 휴게실은 이제 학교가 이제 통제되어 있는 만큼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대면 강의가 실시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 중이고, 원하시는 학우님들에 한해서는 학생 회비가 이제 환불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 중이고, 이제 환불 절차는 이제 곧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강의가 시행됨에 따라서 3월 30일까지 저희가 한번 연장을 요구해서 연장을 했었어요. 또 강의가 연장이 되면서 휴학을 원하는 학우님들이 더 있다고 판단돼가지고 2차 휴학 기간 요구안 작성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미 온라인 강의가 이제 제5주차까지 접어들었고, 출석 과제 그리고 이제 곧 남지 않은 중간고사 학사 일정 문제로 사실 추가적인 수강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저희가 학교 측에 문의하고 학교 측의 답변을 받은 결과도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확정된 것은 없지만 지금 자연 캠퍼스 총학생회와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 간 일정 조율에 있으며 그 학교 측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학우들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제 학교 시설 또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총학생회에서는 등록금 일부 환불을 우선적으로 이제 강력히 요청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학교 측에 대해 이제 등록금 사용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사용 내역에 부당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환불과 해명을 요구할 것입니다. 학교 측에 실행 가능 여부를 문의했어요.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절대평가의 시행 문제는 단순히 교수, 강사진들의 평가 방식 개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와의 회의를 거쳐야 하며 장학금 선정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현재 일부 수업에 대한 절대평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는 학우님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것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많은 요구들에 대한 무기는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교강사님들에 대한 평가 방식을 자율성을 부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강사님들의 교육 실시권 또한 침해가 될수 있다는 사항이어서 양쪽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예민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공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답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실시간 강의 진행 문자로 인해서 이제 많은 학우님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회의 당시 저희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79.4%의 학우님들이 반대를 표명하셨고, 학교에 전달을 하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근데 이에 학교 측은 필요성이 있는 강의 또는 실시간 강의를 요청하는 교수님에 한하여 진행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고요. 저희 리액션 총학생회는 실시간 강의로 진행될 예정의 강의를 조사해서 그 진행의 타당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로 많은 학우님들이 혼란과 고충을 느끼고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우님들의 혼란과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해 내부 회의를 진행하여 학생처 및 학교에 계속해서 요구해 왔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음을 알고 있음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학교 측에 요구할 것이며, 설문조사, 인터뷰 등 학우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 대면 강의가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길 기원하며, 학우님들의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MBS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